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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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긴 어디야? 귀신의 공간이야. 뭐? 네가 빨려 들어갈 때 겨우 따라잡았어. 귀신은? 내가 방어막을 칠 때 사라졌어. 아마도 근처에 있을 거야. 이번 귀신의 존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나도 눈치채지 못했어. 아마 특별한 주술을 쓴 것 같아. 아! 리오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왠지 널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아파. 내가 널 좋아하나 봐. 사실 하릴 널 처음 봤을 땐 입문만 생각했어. 그런데 테마사조차 꺼리는 악기들을 구원하려 애쓰는 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 그걸 숨기려고 장난처럼 다가갔었고, 때론 진지하게 용기도 내봤지만, 그래, 하리 네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아니, 난 그게... 괜찮아, 대답을 바란 건 아니야. 기다릴게. 리오나... 안 돼! 소환! 가라! 다른 게! 난 괜찮아. 그런데 나도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넌 누구야? 소중한 내 반지. 뭐? 반지라니? 내 소중한 반지를. 낭자,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만 만나야 하는 것인지. 타고난 신분이 다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떠납시다.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떠나버리면 신분 따윈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겠소? 나와 함께 해주시오, 영원히. 도련님. 내일 밤 떠날 채비를 갖추고 여기서 만납시다. 네. 너 따위가 도련님을...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것이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그 볼 일이라는 게 도둑질이냐? 그게... 네 손가락에 그 금가락지, 그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이건... 그것은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할 물건이다. 너 따위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봐라, 당장 저것을 잡아 가져가라. 이거 놓으세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달아난다! 죽어라! 계속 끌어! 아씨, 저곳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듯? 어떻게 하죠, 아씨? 줄이라도 구해와서... 아니다, 그냥 돌아가자. 예? 내 말 못 들었느냐? 돌아가자니까! 아씨! 우린 아무것도 못 본 것이다. 마음이 변한 것이요. 내 이 마음을 반지에 두고 가겠소. 그 반지를 찾느라. 근데 왜 나한테?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랬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석탑에 있던 반지를 꺼내서 네 가방 안에 넣었어. 반지를 돌려주자.
고마워요. 다시 돌려줘서. 이제 그만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이곳에 있을 거예요. 언젠간 도련님이 찾아오실 테니. 하랴, 네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해줄게. 아주 오래전 세계를 떠돌면서 악행을 저지르던 자가 있었어. 원래는 선한 퇴마사였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악귀들을 몸속에 받아들이고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고 말았지. 그리곤 금지된 흑마술의 비법들을 찾아다녔어. 아이기스의 퇴마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나 강력한 힘을 지닌 그를 완전히 퇴치하진 못했어. 단지 일시적으로 힘을 봉인하고 잠들게 했을 뿐. 하지만 얼마 전 오랜 시간 힘을 모은 그가 봉인을 풀고 다시 깨어나고 말았어. 그리고 발견했어. 그를 봉인했던 과거의 퇴마사들이 남긴 예언서를. 여기 봉인된 자 500년 후 다시 깨어나 새 몸을 얻으려 할 것이다. 그 몸은 흑화에 지배된 동방의 퇴마사 소년. 그가 몸을 얻고 나면 세계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설마 그 소년이... 그래, 강림이야. 난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엄마한테 아직 할 말이 더 있지? 죄송해요. 그래, 네가 말하지 않겠다면 이유가 있겠지. 대신 이걸 가져가거라. 이곳에서 힘을 모아둔 부적이야. 왠지 모르게 너에게 꼭 필요할 것 같구나. 부디 몸 조심하거라. 넌 이제 어쩔 거냐?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 먼저 찾아가 싸울 거야, 그 흑마법사와.